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90% 수준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. 이상배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. 8개동 108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. 올해 처음 871세대를 우선 모집했습니다. 시행사가 임대료 상승률을 기존의 절반인 2.5%로 줄였습니다. 개장 첫날부터 2,000명 넘게 몰렸습니다.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부분을 가장 선호했습니다. 가격적인 것도 참 마음에 들고요. 그다음에 8년 동안 뭐 그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부모와 손주까지 3대 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특별 공급 유형도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. 3세대가 동반 입주하는 경우에는 지정 호수를 지정해서 이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기업체가 최소 8년 동안 임대 사업을 조건으로 정부 국민주택 기금으로 짓습니다. 74제곱미터 8층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37만 원입니다. 주인 시세보다 10% 정도 임대료가 쌉니다.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 동안 15만 호 수준이던 장기임대 주택 공급 사업을 앞으로 5년 동안 28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이상배입니다.